예, 안녕하세요. 키노입니다. 네, 오늘은 조로스고 패스를 제가 완전하게 망했죠. 뭐 미호크는 얻었지만 조로를 얻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것을 망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챠 타입 한정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보석을 좀 많이 좀 샀고요. 그리고 카드를 이그 굴플레이에서 빼버렸습니다. 아예 더 이상 현질을 하지 못하게. 자, 이번에 포스터 캐릭터를 보면요. 키네몬 페드로, 타시기, 그리고 로우, 도피가 있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 로우랑 그리고 키네몬이었고요. 4연차에서 포스터가 환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캐릭터 중에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. 확률이 저는 40% 정도 되겠네요. 일단은 1연차는 제가 저번 스고 패스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 가챠 타입을 한번 돌렸죠. 그때 제가 한정 페드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정 페드로가 아니고 가챠 페드로였어요. 한장 타시기가 나온 거였습니다. 제가 그때 너무 흥분을 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실수를 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자, 2연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40보석이고요. 참격형, 사격형, 야심형 한정 캐릭터가 나옵니다. 좋아, 야, 골드 많이 나온다. 좋았어, 잘 됐어요. 실버가 지금 두개 있었죠? 자, 한니발. 아, 느낌이 조금. 오케이, 코비. 오케이, 신캐. 신캐. 제가 하나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. 자, 크리엘 나왔구요. 아, 코비 하나 얻었네. 자, 오케이, 미스터 원. 좋았어, 미스터 원도 아직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. 좋습니다. 아, 조로만 나왔어도 참격대 그냥 완성인데. 자, 쿠마 나왔고요. 아, 케이카라벨. 아, 얘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. 이번엔 확률업이라서. 야, 이제 실버 카드 나왔고요. 저 사람 이름도 모르겠다. 스모커. 스모커. 아이, 아, 왜 이래? 아니, 스모커는 지금 확률업도 아닌데 왜 이래요? 참나. 비비 나왔고요. 자, 마지막 골드죠. 자, 하루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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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키네몬. 아, 제발 이 키네몬 맞죠? 오케이. 아, 됐어. 와, 아막 진짜 막 눈물 날라 그러네. 눈물 날라 그러네. 와, 조로에서 망한 거를 드디어 1년차 만에 키네몬을 이렇게 주네요. 아, 됐어. 뭐야? 기속성? 여기 가챠잖아. 1576번? 아씨. 아, 눈물까지 났는데. 아, 왜 키네몬이 나와? 헷갈리게. 와, 진짜 미쳐버리겠네, 진짜. 아니, 얘가 걔가, 아, 나 진짜. 또 해야 되잖아, 또. 아, 달려봅시다. 자, 이번 3연차는 맨 마지막에 참격, 사격, 야심형 한정인 그 캐릭터가 확정입니다. 자, 와, 골드 많이 나왔어요. 골드 진짜 많이 나왔다. 아,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정 캐릭터인데, 이건 신생우소. 한정 캐릭터인데, 제가 없는 캐릭터 그래도 상당히 있습니다.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예, 얘가 비톤과 고틴가 둘 중에 이름이 너무 헷갈려. 맨날 이렇게 나왔고요. 얘도 이나짐인가 나왔고요. 실버 카드. 오케이, 돈사이. 오, 예, 좋았어. 아, 돈사이는 그래도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 나왔네요. 오케이. 아, 시폰 그만 나와라. 시폰 그만 나와라. 자, 아, 얘도 그만 나와라. 아, 확률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. 오케이, 미스터 원. 좋았어. 미스터 원 좋았어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에, 타격, 아, 하, 타, 한정 캐, 한정 캐릭터 확정. 자, 가자. 가자, 기네모! 아, 키드. 없는 거예요. 없는 거예요. 오케이, 좋았어. 그래도 한정 캐릭터 1번 첫 번째로 나왔던 한정 캐릭터 키드가 드디어 저한테 왔습니다. 야, 그래도 저한테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나왔네요. 아주 좋아요. 아, 이제 키네몬만 나오면 대박인데. 아, 이
그 4연차에서는 포스터가 확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네몬 페드로 로 타시기 도피인데 페드로 타시기 로 도피는 있어요. 키네몬 로가 없습니다. 야, 이거 4연차에서 나올지. 자, 일단 키드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추천 뭐냐 축하를 한번 해주시고 축하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5연차 갈게요. 이거 가고 이제 진짜 저 보석 이제 안 씁니다. 진짜 저 카드를 그 구글에서 빼버렸어요. 아예 짜증나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현질이다 하면서 뭐야 실버 뭐야 아 실버 왜 이렇게 많아? 아 씨. 조로 아 여기 실버 한 5장이었 아다 실버야 미치겠다 진짜. 야이 신문지는 진짜 옛날에 있었던 그 초창기 그건데 돈 사이 나왔고요. 아 실버 카드 그냥 골드 카드인데 실버가 나왔네. 자, 이번에 마지막 10연차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터 환장입니다. 아, 40% 확률. 오, 한정 페드로. 얘는 한정 페드로죠. 얘는 한정 페드로. 있지만, 그래도 한정 페드로. 저번에. 제가, 진짜. 이제 진짜 눈물 나네. 얘는 진짜잖아. 얘는 진짜야. 얘는 가짜가 아니라고. 얘는 진짜야. 착하게 살겠습니다. 착하게 살겠습니다. 아, 진짜 착하게 살게요. 저 이제 현질 안 할게요. 네, 드디어 나왔어요. 키네몬이 마지막 차에서 마지막 포스트 환전 캐릭터에서 나왔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죠? 아, 대박. 진짜 얼마만이냐. 아, 막 진짜 눈물 나네. 눈물 콧물 다 나네.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야, 씨, 아까 제가 아까 가짜 키네몬한테 눈물을 쏟았는데 진짜 키네몬한테 진짜 눈물이 나네요. 또한 번. 야, 스킬작도 돼 있고, 이번에 나와서 아주 성공적입니다. 자, 아무튼, 이번 가챠 타입 뽑기는 성공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,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